요즘 저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어서 아침에 이렇게 러닝을 하곤 합니다. 아침부터 내가 무슨 살을 얼마나 빼겠다고. 아, 그래도 이쁘네. 와우. 요즘 어디를 봐도 날씬하면서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저도 지금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, 열심히. 이렇게 아침에 러닝을 하거나 아니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클라이밍을 하기도 합니다. 근데 자기 관리를 하다 보면 뭔가 나보다 타인의 시선을 더 신경 쓰게 되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더라고요. 물론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자기관리의 목적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. 근데 이런 욕구는 모두에게나 조금씩은 있지 않나요? 그래서 사실 이 자기관리의 목적이 너무 안 좋은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면, 예를 들어 타인이랑 나를 너무 많이 비교해서 나를 작아지게 만들다던가 아니면 강박관념에 사로잡힌다든가 등에 너무 부정적인 쪽으로만 치우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는 저를 위한, 더 나은 나를 위한 자기 관리이기 때문에 사실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긴 해요. 그래도 예쁜 애들이 너무 많아. 이번 주 화수목금 베트남을 가려고 했었거든요. 다낭이랑 호이안 취소했어요. 수술을 물어가며. 그래서 대리 만족하러 베트남 노상 식당 왔습니다. 와, 맛있겠는데? 아, 국물 맛있어. 내 스타일이야. 맛있어, 진짜. 한팍.